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재조정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기름값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599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지 않던 1년 전으로 되돌아온 듯한 모습입니다. 아직은 1,400원대의 가격을 유지하는 주유소도 있지만 유류세 인상으로 조만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못 올리고 점진적으로 해서 이번 주말쯤에는 아마 세금 인상분을 다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내 휘발유 가격은 석 달 전까지만 해도 1,300원대의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벌써 10% 이상 값이 올랐고 유류세 인하폭이 7%로 줄어들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우려됩니다. 유류 가격 인상은 그동안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을 상쇄하던 공산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장 기름을 많이 쓰는 운수업계 등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각종 공업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미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됐고 택시 기본 요금도 오른 데 이어 기름값 인상까지 겹치면서 교통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 이 밖에도 완주와 익산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도 이어지고 있어 서민 물가가 요동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